제가 올해 여름에 겪은 이야기입니다. 올여름 시골에 내려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무렵 요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어이, 벌써 몇 년째 안 내려오는데 무슨 일 있는 기가? 올해 동창회는 안 나올 거야? 올해는 엄청 크게 해서 선생님이랑 동기들 거의 다 나온다던데. 간사인 미애도 니랑 연락이 안 된다고 투덜대고 있다. 전화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. 나는 미애의 전화번호를 요시에게 물어 연락하고 올해 동창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. 동창회에 나가자 동기들과 선생님 등 그리운 얼굴들이 날 맞이해 주었습니다. 25년 만에 동창회였기에 다들 얼굴과 이름이 매치가 안 되어서 인민패를 끼치고 다녔죠. 와, 니는 어째 변한 게 없노? 라며 친한 선생님이 웃을 정도였습니다. 하지만 그 안에는 요씨가 없었습니다. 미애한테 요씨가 어디 있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요씨가 누구야? 확실히 별명과 얼굴은 생각났지만 이름은 성도,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다른 누구에게 물어도 요씨가 누군지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. 미애의 말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엽서로 출석 확인해서 집 전화번호만 알려줬는데 너만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깜짝 놀랐어.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. 더 캐물었다가는 분위기를 흐릴 것만 같아 그만두었지만 아무도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 화제는 2차에서 또 나왔습니다. 그 누구도 요시라는 친구는 떠올리지 못했고 후배나 부모님, 오빠한테까지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. 나에게 동창회가 열린다는 것을 가르쳐준 친구 역시 없었습니다. 하지만 어머니는 요시 같은 친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. 어릴 적 딱 한 번 내가 더러워진 헌책을 생일 선물로 받았다고라 말하며 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너무 열심히 읽어서 버리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지만 선물로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것 같은 책을 건네주다니 이상한 친구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. 그 와중에 어느 친구가 혹시 이 통화 기록에 남아있지 않나? 라고 물었습니다. 찾아보니 확실히 요씨에게 걸려온 같은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. 그 번호로 전화를 걸자 갑자기 술집 문 너머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. 친구들이 문을 열었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그 순간 내 핸드폰은 전원이 꺼지더니 완전히 고장나 버렸습니다. 모두 겁에 질려서 2차는 그렇게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. 그리고 며칠 전 요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. 지금 그쪽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도착하면 너희 집에서 자게 해줄래?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. 저는 아직도 그 문자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.